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 지금도 올림픽 17일간 열전 그 여흥, 감동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효성 기자님, 올림픽 선수들 칭찬해도 모자랄 뻔해. 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 선수들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긴 할 텐데, 그래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반가운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기대가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네. 정말 여러 곳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광고계입니다. 너도 나도 정말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광고를 한번 찍어보자 라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먼저 이 선수는요, 네. 복귀야 지금 벌써 광고를 찍었습니다. 우물아. 광고를 찍어서 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역시 또 많은 팬들의 환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요? 주인공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하, 네네. 대박 사건 잘생긴 오상욱 선수인데, 아니 근데 이당 아나운서 펜싱 선수면 이 뭐 칼 관련 광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춤만 추는데 무슨 광고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오상욱 선수 192cm의 큰 키로 저랑 아까... 별 차이 안 나네요 키가. 네. 차이 안 납니까? 아, 네.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거기에다가 환상적인 다리찢기까지 보여주면서 어머나. 실력도 뭐 당연히 이관왕으로 금메달이지만 아 진짜 외모도... 잘생겼다 진짜. 진짜 잘생겼어 진짜. 어머나. 외모도 금메달이다라는 이야기로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는 네. 펜싱 국가대표 선수죠. 이번에 공개된 영상 아까 보신 것처럼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바로 춤을 추면서 금빛 음료를 즐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춤도 금메달감인가요? 네. 네 춤도 금메달감인 것 같은데. 아니네요. 김성 기자님 옆에서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네. 네, 냉장고에서 시원한 금빛 음료를 즐기는. 아, 금빛 음료! 아, 금빛 음료! 네, 그런 모습이 담겨 네. 있습니다. 네. 이 광고 모델로 오상욱 선수를 채택한 회사 측은요. 철저한 자기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오상욱 선수 운동 실력도 실력이지만 외모, 입담, 다양한 매력을 뽐내면서 대세로 떠올랐다면서 그래서 모델로 채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금빛 음료 그거 마시면 칸다는 그거군요. 그걸 찍었대요, 그 광고를. 그런데 하재근 평당 진짜 생각해보니까 광고계에서는 이른바 블루칩 아주 그냥 무량주겠어요. 진짜 섭외 1순위, 0순위겠어요, 진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성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네. 거기다가 외모 또한 상당히 미디어 친화적인 그러네요. 그런 외모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와, 진짜 잘생겼다. 지금 뭐 광고, 방송, 각종 섭외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의 줄을 서시어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오상욱 선수가 네. 뭔가 외모를 보기에 좀 고생 없이 자란 사람 귀공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아,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펜싱처럼 이렇게 이 장비를 많이 쓰는 종목의 선수다 보니까 집에 돈이 좀 있나 좀 부유한가 아니가 그런 그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어려웠던 가정의 편 속에서 힘들게 펜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은퇴를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어머나. 왜냐하면 그 장비가 비싸서 새 거를 못 샀다는 아이고. 거예요. 물려받아서 썼는데 어머나. 도복은 한 8, 90만원씩 하고 어머나. 재킷이 한 35만원씩 하는데 세상에. 이게 칼에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네. 센서가 금방 고장나서 바로바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나. 칼도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한 9만원, 15만원 해서 이거 살 돈이 없어서 한때는 펜싱을 그만둘 아이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따낸 금메달이니 얼마나 또 값지겠어요. 또 광고 여기저기 또 불려다니고 그것도 행복한 고민을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선수 다음에 또 잡아라 하는 선수는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나 먹는 모습 엄청 지금 화제고 막 그냥 이제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안 지치려고 계속 먹고 엄마가 만들어준 주먹밥 먹고 이번 대회도 힘냈어. 저희 밥을 좀 잘 먹어요. 같이 맨날 모여서 도시락 꼬박꼬박 먹고 아니 이게 진짜 안 지치려면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아니 이게 진짜 먹는 것만 찍혀요. 나 연습 진짜 먹을 때만 찍히고 아니 진짜 이담 아나운서 이 신유빈 선수는
경기 때 중계 카메라에 잡혔을 때 그 진지한 공에만 몰두하는 그 모습과 여기서 평상시 모습은 쨔뿅뿅 애기 같아요 진짜. 눈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것만 찍힌다고 아까 약간 불만을 토로했는데 저희도 계속 먹는 것만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동메달을 두 개나 획득한 그러니까요. 국가의 신유빈 선수죠. 이번에 먹방으로도 저 표정 보세요. 아까 조금 그러니까요. 전에 표정하고 완전 달라요. 누워있던 표정하고. 와. 정말 집중력이 대단한 선수인데 경기 중간에 특히 먹방을 보여준 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납작 복숭아도 먹었 엄마가 싸준 주먹밥도 먹었죠. 게다가 그 에너지계를 이렇게 쪽쪽 먹던 거는 심지어 품절 대란이 될 정도로 진짜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업계 광고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바나나 맛인가 하는 그 음료에 관련해서 그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모델로 신유빈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진짜요? 그것도 많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폐막한 직후에 네.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이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어서 촬영해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먹밥을 먹었었잖아요. 네. 엄마가 싸준 주먹밥. 신유빈의 이름이 붙은 주먹밥 두 종류가 한 편의점에서 선보여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이제 올림픽 경기 중에 신유빈 선수가 주먹밥을 오물오물 먹던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니까 네.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보세요. 저렇게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전 세계의 어떤 귀여운 뽀짝 귀여운 폭발 모습 보이니까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업체에서 광고로 팔딱 이렇게 기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유빈 선수가 광고 업체 모델이 된 다음에 아주 놀랄만한 행동을 했다면서요 박선배 변호사님. 신유빈 선수가 계약 전에 광고 업체 측에 이 모델료를 기부해도 되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실 모델료는 지급받으면 당사자가 어디 사용하든 업체 측이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그렇죠. 굳이 왜 물어보는지 업체 측이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신유빈 선수가 이 모델료를 바로 기부해버리면 광고 효과가 퇴색될까 걱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신유빈 선수 뜻에 달려있으니 조율할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인데 네. 신유빈 선수가 모델료 일부를 기부해도 되는지 물었다지만 사실은 일부가 아닌 상당한 부분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얼만데요? 무려 1억 원을 기부했어요. 대박 사건! 신유빈 선수가 이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은 이 초등학교 탁구 유망주들의 해외 전지훈련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야, 사실 저 광고 모델 이 수입도 자신이 피땀 흘려 이 메달을 딴 그 노력의 대가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누가 비난하지 않잖는데 그 1억을 기부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1억을 누구한테냐. 한국 탁구의 어린 꿈나무들한테 그 꿈나무들에서 1억 내놨다는 게 정말 대박 사건인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기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와, 업체를 배려하는 이 마음, 아니, 이게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네. 이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상대를, 그러니까 광고주를 배려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모델은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최고의 광고 모델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신유빈의 선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미 탁구 팬들 사이에서는 꾸준한 선행을 보여온 신유빈 선수가 갓 유빈, 간유빈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진짜요? 신유빈 선수의 첫 기부는요. 시간을 거슬러서 2020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신유빈 선수가 나이가 16살이거든요. 어머나. 그때 최연속 탁구 국가대표가 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바로 실업팀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첫 월급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하면서 남긴 말이 이러해요. 뭔데요? 부모님께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다. 탁구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기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나. 그때 기부했던 내용을 보면요. 네. 6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53켤레를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를 했었어요. 16살 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돈 달라고 징징대도 될 나이에? 그러니까요. 번 돈을 고스란히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2021년에도 기부를 했는데요. 그때는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서 그때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 무려 8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와. 여기가 끝이 아닌 게요. 지난해 5월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때 포상금 1천만 원 받은 것도
그때도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10월에는요. 저소득층 우리 노인분들을 돕고 싶다라면서 수원의 한 복지관에 2천만 원도 기부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선수들을 위해서 유망주들을 위해서 탁구용품도 기부하고 탁구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이미 꾸준한 기부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신유빈 선수 물론 이제 어느덧 20살이 됐지만 참 16대부터 나이답지 않게 정말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게 다 따지고 보니까 부모님의 교육 덕분이었어. 아까 얘기 나왔죠. 부모님이 그랬었대요.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런 교육관 보세요. 다른 사람, 다른 부모들은 꼭 선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부분 부모는 네 열심히 좋은 직업도 갖고 잘 아파트 큰 거 사갖고 하고 잘 살아낸다. 이렇게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이 신유빈 선수 부모님은 돈은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 라고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가정교육 덕분에 이런 선행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신유빈 선수 멋져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저기서 이 선수 잡아라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 선수가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전현 평론가님. 네, 이번 파리올림픽에 나온 스타 중에 스타 바로 김예주 선수입니다. 어허.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은메달을 땄는데요. 아, 저도 사실 보면서 와 멋있다라는 맞아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어느 정도 인기가 많느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튜브에서 사격하는 영상이 조회수 600만, 대박. 200만 이런 영상이 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배우들이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매니지먼트 회사와 정식으로 에이전시 계약도 체결됐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L 브랜드가 있는데 아하. 화보 모델로 김예주 선수를 발탁을 진짜요?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화보이기 때문에 일회성이긴 하지만 이 김예주 선수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김예주 선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혹시나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표정이 무표정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네. 무표정도 멋져요. 무표정도 지금. 네, 그리고 태극마크가 그려진 모자를 딱 쓰고 야. 한쪽 눈은 딱 가립니다. 눈가림개를 착용하고 네. 딱 사격을 하고 나서 더 재미있는 것은 경기의 결과가 너무 좋아도 그 특유의 무표정한 표정이 있는데 이거 마치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네, 모습 같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와 당장 액션 영화에 캐스팅했다, 캐스팅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극찬을 하면서 네. 또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광고 계약하자라는 요청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그래도 운동선수시니까 이 소속사에서는 그래도 운동선수 생활 맞아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도 잘하겠다. 이렇게 운동이 더 기본일 수 있겠죠. 아니 이다만서 이러다가 진짜 김예지 선수 영화 한 편 찍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그러니까 김예지 선수 뭐 연기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허. 그 자체가 영화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맞아. 어허. 게다가 이번에 이제 계약을 했다는 그 소속사도 배우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매니지먼트사라서 그래요? 혹시 방송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아하. 또 일론 머스크가 영화에 캐스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김예지 선수가 이야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액션 영화 캐스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특별히 좀 캐스팅 되고 싶은 시리즈가 있나요?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일론 머스크님한테 일단은 사격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사격을 널리 세계인의 입방아에 오르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 뭐 그런 또 겸손의 말도 했는데 근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예지 선수가 사격 선수 때 총만 잘 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쏜다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최근에 김예지 선수가 후원금을 쌌다고 합니다. 후원금 쐈어요? 우리가 돈 쓰는 거 보고 돈을 쏜다 그러잖아요. 네. 하잖아요. 바로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그 많은 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야, 그걸 고민하다가 이 후원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네. 저의 작은 보탬으로 더 나은 환경과 의식주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예지 선수가 무슨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의 프로스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인기 종목의 아마추어 선수잖아요. 아무리 유명세가 있어도 저런 아마추어 선수한테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을 이번에 세상에.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꼭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요. 우리 선수들이 참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참 실력도 실력이지만 참 임성이 너무너무 곱고 바르다, 착하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참 멋지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앞으로의 선수 생활도 또 다른 생활도 한번 열심히 한번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